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오영진 주심과 박아름 이성원 주심이 수고해 주십니다. 먼저 KT 올스타 박지 선수, 파란 스테란, 달라진 그랜드라인, 그랜드라인 2.0, 예, 1시에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11시 보라색은 바로 구성원 선수입니다. 네, 양 선수가 한솥밥을 먹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친하게 정말 친한 것 같아요. 채팅을 보고 제가 웬만해서는 안 웃는데 네. 진짜 재밌더라고요. 네. 구성원 선수가 이제 많이 이기다 보니까 나를 이기기 위해서 버그 쓰지 마라. 아, 이런 채팅을 날리고. 네. 가족 단위. 예. 그렇습니다. 가족 여러분들 앞에서 예. 그러면 하면 안 되죠. 예, 아, 그럼 버그 쓰면 안 돼요. 물론 안 그리고, 됩니다. 네. 아, 지금 박지훈 선수가 넌 오늘 죽었다, 너는 오늘. 네. 내가 이기겠다. 이러고 뭐 진 적이 없다고 또 구성훈 선수가 그러고요. 이를 갈만하거든요. 예. 0-3이라는 스코어. 그렇죠. 상대전적. 특히나 이제 친한 사이끼리도 상대전적에서 이렇게 0-3으로 한 번도 못 이기게 되면은 계속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경기 전에 이렇게 채팅으로 서로 간에 이제 심리전도 펼치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 두 선수 다 좀 여유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프로토스는 유일한 양대 리그 우승자. 강민. 아, 그랬나요? 네. 네, 많은 분들 사랑하고 받고 있죠. 네, 뭐 모를 척하고 그랬어요. 저도 부러웠던 네. 점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런 강민을 이기고 엄선했었던 네. 하지만 저는 양대는 우승을 못했거든요. 네. 아, 순식간에 말씀드리는 순간 한 분은 버러우. 네. 버그가 아니라 버러우. 버러우. 네. 네. 자, 이제 구성원 선수는 입구 지역을 살짝 나와서 준비를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맵은 약간 그 변화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의 1위 꾸준히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헤어스타일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유행을 따라가야죠.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꼭 해보고 싶었던 헤어스타일을 예. 오늘 관객 여러분 보여주셨네요. 11시 구성훈 선수와 약간의 흐름을 달리합니다. 박지 선수. 그렇죠. 박지 선수는 좀 안정적으로 본진에서 테크트리를 올릴 생각이고 네. 구성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베럭스를 좀 여유있게 건설한 이후에 베럭 더블을 시도 중이고요. 가로 방향. 가로에서 이제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가로일 때 아무래도 그 센터 지역 쪽에 터렛을 건설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약간 센터로 바로 직행하는 그 다리 자체가 다리가 아니라 그 언덕 자체가 좀 좁아졌다는 점에서 네, 테란 대 테란전에서도 좀 자리 차지하기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하는 선수가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선수가 먼저 타임을 잡고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 될 듯한 자크레나인 세컨디션. 일단 선수들 거의 동시에 S 점사 시도합니다. 가로 방향. 만나죠. 저 중앙으로 약간 틀어주는데 예. 거의 생각이 유사하네요. 예, 이게 아무래도 이 맵이 이제 버전이 바뀌면서 가로 센터 지역 쪽에 이제 테러스 건설할 수 없지만 정 중앙 쪽에는 건물을 건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상대방이 뭐 전진 베럭스라든지 혹은 전진 팩토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센터를 좀 거쳐서 예, 간 느낌이 강하고요. 그 중간에서 위치를 이런 예. 식으로 틀다 보니까 이게 대각선으로 약간 착각한 듯 합니다. 박주선 선수. 예. 봤는데 그래도 대각으로 꿋꿋이 이렇게 가고 있고요. 네. 대각은 아니죠. 11시 쪽으로 이제 바로 계속 돌려야 됩니다. 자, 팩트를 받고 이제 구성원 박지훈 선수 역시 이제 아차 싶었습니다. 네. 구성 선수 입장에서는 예스 정찰이 큰 힘이 되죠. 아무래도 그 멀티를 빨리 가져가면서 한동안은 수비적인 포지션을 좀 취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정찰을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네, 맞춰서 수비해 줄 수가 있겠고요. 야, 이제는 프로리까지 욕심을 내는 듯한 신의 네. 양. 자주 찾아오고 계세요. 예, 요즘 그 스타크래프트에 워낙 그 빠져 계셔서 네. 그 친구분이랑 같이 응원을 온 것 같습니다. 네, 시청률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입구 지역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구성훈 선수가 어느 정도 맞고 있거든요. 네. 네. 아, VOD 클릭 수가 막 올라와 있는데요. 네. 박영우 의원이 또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걸고 넘어가시면 저 집에 가서 죽습니다. 네. 가끔 얘기 듣다 보면 박용호 해설위원이 결혼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자, 이제 앞마당까지. 네. 어쨌든 구성 선수는 뭐 LCB 정찰도 성공했고, 예, 네, 상대방이, 예, 네, 어느 정도 그 맞춰서 수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구성 선수가 좀 더 여유있게, 예, 네, 플레이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원팩에도 하고 있는 구성 선수에 비해서 박수 선수는, 11시는 원팩 원스타. 이제 박주 선수는 이제 투팩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섬도 있기 때문에, 예, 투스타를 해서 레이스를 생산한 이후에 뭐 섬멀티를 가져가고, 요런 빌드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찰을 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예, 지금 멀티를 앞마당을 빨리 가져갔잖아요, 상대보다. 네. 그 점을 계속 유리하게 이끌고 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구성 선수의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서로 완벽하게 꿰뚫진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카운터에 대한 대책도, 자, 세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직까지 입구는 틀어 막혀 있습니다. 구성우 선수. 자,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 박지수. 초반에 SCB 그 갈림이
일단 정보의 차이를 좀 놔놓고 있습니다. 일단 구성훈 선수가 멀티를 빨리 가져갔기 때문에 그 자원력으로 레이스 한두 대 정도 뽑아서 뭐 정찰도 할 겸 여러 가지 뭐 움직여주고 네. 그다음에 뭐 드랍슛도 빨리 이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구성훈 선수가 뭐 한 박자 타이밍 늦게 탱크와 같이 동반해서 공격을 온다고 하더라도 레이스를 통해서 탱크도 좀 잡아주고 그리고 저 센터에 둥둥 떠있는 베럭스 저 베럭스를 제거하게 된다면은 박지 선수 입장에서 다시 또 베럭스를 건설해야 되고 또 조급하게 아카데미를 건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좀 만들어질 수가 있겠고요. 네. 크라킹 레이스. 이제는 예. 확실히 11시 구성훈 선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어서 아카데미까지. 구성훈 선수는 자신의 흐름을 얻어내고 아직까지도 박지 선수 정보를 못 얻고 있죠? 네. 목이 멜 정도로요? 네. 지금 목이 멜 정도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빨리 네. 베럭스가 네, 빨리 정찰을 좀 성공을 해서 국민 의원이 그 목 메이는 것을 좀 풀어줬으면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가끔 중계하다 보면 사목탑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돌고래하고 같이 중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박지 선수 안쪽 들어오면서 이제 정보를 얻죠? 아, 옷 색깔도 파라니까 돌고래였네요. 그런 느낌이. 네. 뭐 전투 중일 때는 저렇게 그 목소리가 이렇게 찢어지더라도 네. 안 들릴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좀 고요한 상황에서 참 타이밍이 좋았어요. 자, 초반에 1년 만에 나오네요. 이 목소리가. 네, 전 자주 들었는데요. 네. 일단 베럭스를 내쫓으면서 약간의 그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구성훈 선수 현재 지금까지 투자했던 그 자원, 그 레이스로서 일단 베럭스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계속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박지 선수가 그래도 베럭스 터지기 전에 미리 팩토리를 좀 올려놓고 그렇죠. 이제 다 팩토리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아무리 아카데미까지 꼼꼼하게 건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크게 피해라기보다는 두 선수 다 해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모험 탱크 이제 서서히 앞쪽으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베럭스로 거리를 한번 제거 탱크 뒤쪽 시즈 모험 탱크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앞쪽으로 잘못 나면 약간 곤란한 그런 마인드를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구도상 센터를 잡아야 되는 쪽은 박지 선수가 됩니다. 그렇죠. 예, 레이스라든지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 구성훈 선수 쪽에 있다 보니까 센터를 장악을 하면서 뭐 터렛이 깔리지 않아도 일단 골리앗이 있으면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차차 따라가는 드랍시면 차차 올리는. 자, 그러면서 박지 선수 12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중앙적인 터렛이 건설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적 진화를 한 번에 쑥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구성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박지 선수 같은 경우 구성훈 선수가 레이스를 생산했기 때문에 팩토리 숫자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과감하게 12시를 가져가줬는데 네. 그렇다면 구성훈 선수는 이렇게 레이스로 견제를 하면서 동시에 선멀티를 좀 가져가주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팩토리 늘어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화력적인 전반적인 움직임 그 토양을 닦아놨습니다. 박지수. 자, 구성훈 선수 역시 레이스 두 개를 정보를 다 얻어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로 지역은 센터 지역이 더욱더 중요하거든요. 한번 센터를 잡으면서 뭐 멀티는 차차 선멀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줘도 되는 상황이에요. 12시 멀티를 박지수 선수가 돌리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여기서 레이스 두 대라도 잡아주면 좋죠. 잘못하면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레이스 두 개. 박지수. 하나. 아우. 졌을 때 잡고 뒤쪽 빠져나 레이스 한 개 정도. 잡았어요. 하지만 12시 커맨센터 네. 건설을 늦춰주고 있는 구성훈 선수. 예, 뭐 레이스 한기라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뭐 박지 선수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겠고요. 예. 저 레이스가 근데 사실 뭐 SCB를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유닛이 어디로 이동을 하나, 예, 탱크가 몇 개나 있나, 탱크 트리가 얼마만큼 발전이 돼 있나 이런 것들 보는 게 더 주 목적이거든요. 네. 자, 그럼 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래쪽에 있는 섬 지역, 예, 미네랄 천이에요. 지역, 분지 지역이 낫겠네요. 예. 이 바로 이 분지 지역에서. 지금 자원을 채취할 준비라고 있는 구성훈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네. 선수다 탱크를 꾸준하게 모아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공격을 가서 확실하게 크게 이득을 거두기에는 좀 약간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큰 그림을 박지수 선수가 잘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7시 라인도 어느 정도 애초에 생각하고 마인맨들의 도움으로써 큰 판을 잘 그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센터만 잡고 있으면 멀티가 나중에 더 빠른 쪽은 이제 박지수 선수가 됩니다. 그 전에 구성훈 선수가 많이 모인 드랍십으로 빈틈을 얼마만큼 잘 누리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이 되는 거고요. 저 특히나 12시 역 쪽이 이제 멀티도 되겠지만 저 지역에 터렛까지 만약에 건설이 된다면은 본진 수비 효과도 또 거둘 수가 있거든요. 네. 예, 드랍십 라인 자체를 봉쇄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야, 구성훈 선수 첫 번째 드랍십 3기 공격 타이밍 이때 피해를 최대한 많이 피해야 돼. 이때 만약에 깨끗하게 막힌다. 그러면은 박지수 페이스 드래곤 쫙 흘러가 버릴 수가 있는 예, 거예요. 그 완벽한 빈틈이 있으면 12시라든지 뭐 박지수의 본진이라든지 노려볼 만한데 사실 위험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예, 드랍십이 한 5대 이상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도의 드랍십 숫자라고 한다면 뭐 앞으로 한 대 더 나오면 4대 정도 되겠고요.
미리 그냥 5시 라인에 뭐 자리 배치를 함으로써 추가적인 그 박지수 선수의 멀티를 좀 방해를 해준다거나 그런 선택이 좋아 보이고요. 아니면 자신의 그 멀티를 돌리기 위해서 그쪽 멀티 쪽에 먼저 떨궈서 자신의 멀티를 더 확보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네. 센터 지역 쪽에 박지수 선수의 유닛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시즈 모드를 미리 다 해놓고 그냥 진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즈 모드 다 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구성훈 선수가 드랍십 쓸 걸 분명히 박지수 선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대비를 잘해주고 있고요. 예. 무리하게 괜히 12시 쪽으로 들어가서 떨궜다가 뭐 SCV와 함께 이렇게 부딪히면은 막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택 잘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은 드랍십의 방향이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서서히 이동할 듯 보이면서 아직까지 확실한 공격 신호를 내리자고 있는 구성훈 선수 11시. 드랍십 5대까지 모을 생각인데요. 드랍십 5대라면 12시를 무시하고 지나가서 바로 1시 지역, 박지수 선수의 본진 지역까지 타격도 가능하고요. 예. 저 문제는 그 12시 너무... 지역이 어느 정도 느낌을 갖고는 있는데 병력 양은 많지 않거든요. 예, 12시부터 그 중앙까지 아래쪽 12시에서 아래쪽 중앙까지는 박준수가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경로로 이동해서 가는 건 약간 무리가 좀 있어요. 저 12시 예, 12시역 쪽에 내려도 되고 예, 아니면 지나가는 예, 병력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건 좀 무리고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스캡을 예, 해놓고 덮쳐 지금 여기서 박준수 구성 가는데 박준수 기다려주세요. 시그널이 먼저 구성을 막았는데요. 하지만 SC만 달려 붙습니다. 예, 이번에 박준수 깔끔하게 잡아먹어야 돼. 왜냐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야, 시즌 모두 예, 됐지만 그 박지수 선수도 마찬가지 시즌 모두 잘해주면서 1.4를 잘해줬어요. 예, 5개의 드랍식 그 예. 순식간에 정했거든요. 박지수 애초에 기다리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무서운 요인은 SCV예요. 네. 예, 단순 그냥 병력 간의 싸움만 있으면 소모전 통해서 약간의 이득은 받겠죠. 근데 SCV와 함께 있으니까 아, 이거는 완전히 막혔어요. 원했던 구성원의 그림이 아닙니다. 일단은 박지수가 길게 잡아놨던 여러 가지 그 라인을 뚫어내고 뭔가 만들어보려는 시도는 있었는데 그게 다 무위로 돌아갔고 네. 마인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많이 온다면 박지수 뻔히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큰 피해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드랍십이 6대로 다시 또 후속도 또 보내기에 약간 위험 부담이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12시 지역 쪽에 또다시 견제를 가기보다는 7시 지역 쪽에 네, 좀 먼저 라인을 형성을 하고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가는 것이 또 안전해 보이고요. 아니면 7시 라인 쪽에 멀티를 가져가는 그런 액션을 좀 보여주면서 헐리우드 액션을 보여주면서 그냥 12시라든지 다른 빈틈을 노리는 게 오히려 나아야 정직하게 가면 막힐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자, 드랍십이 이제 좀 모였기 때문에 화력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막혔을 경우에는 곤란해지게 됩니다. 자, 드랍십까지는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예. 방향 그쪽 틀면서 어차피 자, 이 상황에서 봤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12시 멀티를 박준수가 가져갔지만 정말 그 후반으로 들어섰을 때는 아래쪽에 있는 멀티가 양 선수가 중요하게 되는데 네. 5시 라인에 멀티를 박준수가 돌리기 직전에 자리 배치를 끝냄으로써 약간 그 방해 작전을 펼치고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그 구성원 자신이 7시 라인을 돌려버리면 나쁘겠거든요. 야, 또 스캔을 통해서 드랍십 이동 경로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꼬리를 잡을 수가 있었고요. 예, 먼저 뒤쪽으로 빠지지 못했습니다. 먼저 다리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5시 위쪽으로 상당수의 그 병력들을 일단 드랍하고 있는 구성훈 선수. 예. 먼저 다리 잡고 7시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요, 구성훈. 예, 근데 구성훈 선수는 여기 병력을 다 배치하기보다는 다시 태워서 가는 편이 낫죠. 왜냐면은 여기 병력 다 놔둬버리면은 그냥 죽은 병력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나가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구성훈. 아, 아까 병력 조금만 예 남겨두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전부 다 남길 필요는 없고 그냥 소수의 병력만 좀 남겨두고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야, 일단 싹 뺐거든요. 예, 이적 쪽에 박 선수의 병력들이 별로 없습니다. 병력. 아, 근데 팩토리에서 추가 팩토리가 또 가깝다 보니까 앞마당 지역 쪽은 이쪽 또 바로 내려올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이쪽 지금 눈에 보이는 자신의 그 멀티 지역 3시 라인에 병력 조금은 떨궈두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지수 선수가 저 드랍십 대기하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3시 라인도 언제든지 박지수가 공격 올 수 있기 때문에 탱카 3대 정도는 좀 떨궈주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병력, 자기가 일단은 완전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박지수 선수. 이 포위망을 뚫고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약간 그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안 될 것 같고 여기 병력 빨리 떨궈두고 빨리 도망 나와야 돼요. 자, 3시 지역이 어느 정도 드랍스를 묶어두고 이제 박지수 선수의 드랍스 활약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구성훈 선수가 여기서 드랍십이 계속 머뭇거리면은 오히려 박지수 선수가 드랍십을 모아서 다른 곳에 또 예, 예. 구성훈 선수의 본진 쪽에 타격을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성훈 선수가 더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요. 자, 9시를 누려야지 드랍십이 있어야지 그 병력은 지금 구성훈이 많잖아요. 근데 지상군으로 움직이기는 어렵고 이 드랍십 빨리 살아서 와야 돼요. 그래야지 떨구지 예. 못했습니다. 본진 가나요, 본진? 어디로 가죠? 본진 맞는데 본진 위. 본진 야, 이쪽에 머리. 이쪽에 서플라이 타격. 야, 이거 큽니다. 하지만 드랍십이 있습니다. 박지수 드랍십이 있고요. 이것도 나옴 경력이라 충분히 방어 가능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정말 대규모 물량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야.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네, 근데 박지수 선수가 드랍십만 수비하겠다라는 생각을 100%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수비를 했다 보니까 대처가 너무 좋네요. 박지수 선수가 차라리 드랍십 병력이 돌아와서
유소문지 측은 앞마당에 병력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랑 함께 그냥 센터 쪽으로 치고 나오는, 아,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병력 낭비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럭 팀이 네. 양에 비해서 아주 커다란 힘을 보여주지 못하겠습니다. 병력이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많은데, 게다가 공, 아, 일단 공 2업으로, 공 1업이 박지선 선수에서 업그레이드가 앞섰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그래도 3시 지역 쪽에 이제 구성훈 선수가 추가적으로 게스벌티를 가져가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닿겠어요. 박지수 7 쪽에 터맨드를 건설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자원 활성화가 되지 않았고, 12시 반 지역에는 미네랄 멀티이기 때문에 자원 상황에서는 구성훈이 괜찮지만 아직은 아직까지 그래도 박지수 선수가 센터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예. 이 점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네요. 박지수 선수가 좋은 건 박지수 선수는 드랍십이랑 센터 쪽에 있는 병력이랑 동시에 같이 움직여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구성훈도 드랍십만 운영할 게 아니라 센터 쪽에 있는 가지고 있는 병력이랑 같이 움직여야 돼요. 드랍십만 움직이게 되면 마크 타르트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예. 여기도 탱크가 조금만 있었어 봐요. 그러면 셋이도 방어 가능한 거예요. 저 셋 지역에 강민이 형 말처럼 병력을 좀 세워놨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그 구성훈 선수가 한 가지 유리했던 점, 멀티가 게스 멀티가 하나 더 많았다는 점이 이적 파괴로 인해서 커맨드를 드럼으로 인해서 오. 시간이 더 없어졌어요. 아웃됩니다. 드라치 아웃돼요. 병력 이대로 따라 가고 이동하고 있거든요. 9대 불병력. 자, 12시 네, 12시 자리 차지하고 지상으로 걸어와야 돼요. 구성훈 지상으로도 걸어와야 돼요. 네, 자리 잘 잡았는데요 구성훈. 자, 박지훈 선수에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2시 지역에 병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드랍이 됐을 때 구성훈. 네. 아, 근데 병력이 구성훈 선수 병력이 합쳐지지 않는다면은 네, 지금 센터 버무리 병력 장난 아니거든요. 박지수 그 짤립니다. 시드보다 먼저 있어요. 자,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박지수 우왕좌왕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업그레이드 공 네. 2업 구성훈이 앞서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지금 업그레이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 공격이 만약에 박지수 선수 지금 이 병력 아무것도 못하고 다치게 되면 경기 그냥 예, 잘했다가 한순간에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병력의 배치가 잘못된다면 12시에 진출한 구성 선수의 병력에 같이 협공당할 수도 있고요. 네, 지금 구성 선수의 병력들이 12시요. 그리고 센터 쪽에 9시요. 그리고 11시역 쪽에 추가적으로 팩토리에서 나오는 유닛들이 있을 텐데 이 세 방향으로 다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박지수 선수가 좀 한 곳을 예, 격파를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너무 시간을 끌어줬어요. 12시 지역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멀티였는데 12시 지역이 가장 큰 힘이 되는 멀티였는데 뺏겼네요. 자, 일단 12시 라인을 얻어냈습니다. 구성호 선수 공 2업 맞추기까지 어떻게 보면 박지수 선수도 약간 기다린 것 같은데 예. 이미 그러면서 영역을 상당히 상편하게 내줬거든요. 7시는 아직 활성화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드랍십이 구성훈 선수가 많아서 9시 멀티는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괜히 들어갔다가 막혔을 경우에는 더 이제 불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9시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근데 12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여기서 또 박지수 선수가 계속 5시역까지 7시역을 수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 때 시간을 주게 된다면 구성훈이 오히려 공격을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굉장히 비어있는데요. 굉장히 비어있습니다. 드랍십도 많고 지상군 병력도 많고 8대 드랍십 8대 공격이나요. 이번엔 벤토리 쪽으로 이동합니다. 구성훈 선수 이거 한번 병력이 박지수의 병력이 너무 멀리 떠나가 있습니다. 지상상인데요. 7시 쪽으로 완벽한 반대 박지수의 병력들 끝나고 우기 전대적 완전 정리입니다. 여기는 아비토 니콜이 있지 않는 한 돌아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요. 네, 5시와 7시요. 메인 멀티를 또 수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경기를 너무 길게 보다 보니까 구성훈의 날카로운 공격에 무너지는 네. 네, 박지수 선수의 모습이에요. 그 상대 전적에 대한 그 압박이 좀 있나요? 박지수도 뭐 그렇게 나쁠 건 없었는데 한 방에 무너지는데요. 결국 병력들 멀리 가지 못하고 박지수 선수 이제 중앙 지역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본진이 한시로 오는데 와도 너무 늦습니다. 벨토리 지금 다 날아오고 있어요. 네. 공격을 당할 때 공격을 바로 역공격 역공격을 가야지 좀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데 한시 지역 팩토리가 날아가고 나서 다 파괴되고 나서 이렇게 또 공격을 가다 보니까 또 한 박자가 늦어지게 되고 병력들이 다 나왔잖아요. 구성은 박지수 선수에게 굉장히 강한데요. 안에쪽 스위치 모드 모여 있으면 예.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거든요. 자, 일단 위쪽에 있는 언덕 쪽에 구성 선수 병력을 걷어냈습니다만 자신의 본전은 거의 뭐 초토화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거 양 선수가 피해를 받은 것을 감안해 봤을 때 구성훈은 사실 피해를 받은 게 지금 없습니다. 본진 장악을 박지수가 한 것도 아니고 방어 대대 다 된 상황에서 박지수의 본진은 거의 초토화 지경이고 그래서 올라가는데 거기 사지 그대로 다시 사 떨어지고 그랬던 탱크 그대로 잡히고 전진을 돌면 모두 잡아내는 구성훈 선수 완전히 스코어 더블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은 있는데 병력을 생산한 팩토리가 당하다 보니까 최지 결국 경기를 끝나버립니다. 구성훈에게 박지수 선수 뭔가에 좀 홀린 듯한 구성훈 선수에게 좀 많이 홀린 듯한 정신이 약간 좀 나가 있는 듯한 정말 그 멍한 듯한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어요. 방황을 했어요. 예. 분명히 구성훈도 막 그다지 실패가 한두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방에 무너질 건 아니었는데 아쉽게 됐네요.